안녕하세요. 타임 포럼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특별 기획 바시론 콘스탄트 스포츠 워치 헤리티지. 야, 이런 기획을 하게 될 줄이야. 최근 이 스포츠 워치 유행의 편승에서 이 갑자기 없던 스포츠 워치를 제작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은 1970년대 이 럭셔리 스포츠가 탄생했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스포츠 워치를 쭉 만들어 왔던 브랜드도 있는데 바시론 콘스탄티는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측면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번에 바시론 콘스탄틴의 스포츠 워치가 어땠는가를 무려 본사에서 매뉴팩처에서 관리된 헤리티지 피스를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기획은 뭐 리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좀 모델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리이다 보니까 익숙한 이제 리뷰 포맷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계 보여주고 썰 풀고. 그렇지 뭐,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터노그래프입니다. 이 시계가 바시론 콘스탄틴 스포츠 시계의 사실상 시작인 모델이나 다름없습니다. 야, 그 바시론 콘스탄틴 스포츠 워치의 선조군요. 단군 할아버지. 터노그래프 레퍼런스 6782가 처음 등장한 게 1950년대 말이라고 합니다. 드레스워치의 시대이기도 하고 다이버워치 같은 이제 스포츠워치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죠. 다이버워치나 파일러워치 같은 우리가 이제 스포츠워치라고 이야기하는 시계들은 보통은 이 어떤 특별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들은 대부분 이제 베젤에 담겨 있습니다. 터노그래프 시계에도 그런 기능성을 가진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 단위는 어떤 도형으로 이렇게 각인을 해놨고 15분 단위는 또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이버워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베젤은 양쪽으로 다 회전을 합니다. 그냥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빨간색 12시 방향 빨간색 포인터를 이렇게 맞춰놓고 보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크로노그래프의 대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이버워치처럼 깊은 물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뭐 역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바시론 콘스탄틴이 또 럭셔리 브랜드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베젤 가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일반적인 그런 단순한 기능만을 가진 베젤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하이엔드다운 마감과 가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터노그래프라는 시계가 좀 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계가 또 별명이 있는데 썬더버드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베젤을 가진 시계들을 이제 통칭해서 썬더버드라고 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냥 드레스워치 같아요. 그 바시론 콘스탄틴이 드레스워치와 스포츠워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짓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950년대 말에 출시가 되고 그 이후로 단종될 때까지 100개가 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가져온 모델은 1972년에 제작된 후기형이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네요. 몇 살 차이 안 나죠.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아까 터노그래프 다음으로 바시론 콘스탄틴 스포츠워치의 어떤 줄기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시계가 크로노미터 로얄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만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바시론 콘스탄틴 시계 가운데 최초로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가진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아, 당시 유행을 좀 수용한 그런 모델이군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하면은 다른 브랜드,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스포츠 워치가 등장을 했는데 바시론 콘스탄틴도 거기서 이제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크로노미터 로열이라는 시계를 출시하면서 일체형 브레이슬릿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음에 저희가 소개할 222라는 시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전설의 220입니다. 럭셔리 스포츠워치 대전에 본격적으로 바시론 콘스탄틴이 뛰어들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시계가 바로 220이죠. 네, 바시론 콘스탄틴 창립 222주년을 맞이해서 모델명도 222라고 붙인 굉장히 뭔가 직관적인 이름을 가진 스포츠워치인데 이 시계의 디자이너는 한때 제랄드 젠타로 잘못 알려졌었잖아요. 누가 디자인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요르그 하이색이라는 디자이너가 이 시계를 디자인했다고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요르그 하이색의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 상당히 제랄드 젠틀을 존경해서 아무래도 약간 그의 풍을 좀 따랐다라는 뉘앙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한 일체형 브레이슬리 3부작들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뭐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이라던가 배의 현창이죠. 포트홀에서 영감을 받은 베젤이라던가 그 당시 제라드 젠타가 디자인했던 스포츠워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1970년대에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만든 스포츠워치들은 굉장히 얇잖아요. 드레스워치 대용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데 이 시기 안에는 또 칼리버 1121이라는 아시로 콘스탄틴을 포함한 이제 소위 3대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 P모 브랜드와 A모 브랜드도 썼던 공통적으로 썼던 그런 자동 무브먼트가 여기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얇은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스포츠워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드레스워치를 만들던 화법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워치치고는 매우 얇고 좋은 착용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모델은 또 보니까 케이스백이 돌출이 별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착용하면은 더 좋은 착용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22가 34mm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델은 37mm 모델, 가장 큰 모델이고 당시 기준으로 37mm는 굉장히 거대한 시계였기 때문에 전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222는 1985년까지 생산이 됐다고 하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한 500개,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과 골드 콤비 모델이 120개 정도, 그리고 골드 모델이 한 100개 정도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와, 골드 케이스로 가진 분은 정말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100분의 1이죠. 이 시계는 골드가 있는 게 확실히 조금 이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복각한 것도 골드 케이스로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골드가 최고지. 요거는 또 이제 222의 여성용 투톤 케이스 버전입니다. 지름이 24m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계고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더 작네요. 지금은 이런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마 거의 없겠죠. 뭐 여성용 24mm면은 뭐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뭐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222를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모델입니다. 네, 케이스백에 222라고 각인되어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직관적이죠. 브레이슬릿은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링크가 가동하는 범위가 넓진 않네요. 네, 뭐 당시 유행했던 시계들이 이런 느낌이 많은데 네, 뭐 222 역시 네, 손목을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는 그런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33입니다. 222의 후속 모델로 나온 모델이 333입니다. 그렇습니다. 1984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이라든가 전반적인 형태는 비슷한데 케이스가 팔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케이스 양쪽에 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데이트 윈도우가 9시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왼손잡이용 모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날짜 창만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데이트 윈도우가 3시 방향에 있는 게 있기가 편하죠. 왜냐면 소매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요 3시 방향 부분 조금 빼꼼하게 나와 있잖아요. 222와 나는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3시 방향에 있는 데이트 윈도우를 9시 방향으로 이동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난 좀 특별해 이러면서 관중짓하는. 222를 보고 333을 봤을 때 이제 차이점은 좀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이 조금 더 두꺼워진 현대적인 스포츠워치에 조금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1980년대 제품답게 이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과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로 333은 또 나뉘게 되고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이제 생산량이 적습니다. 총 한 1200개 정도 생산이 됐는데 남성용이 650개, 여성용이 550개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굉장히 공평하게, 비교적 공평하게 생산했네요. 커플로 시계 사러 왔는데 나머지 100명은 싱글이었던 거죠. 혼자 왔니? 혼자? 각형, 예, 반복적인 패턴이 이렇게 링크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가운데 클라스프 부분에 또 말테크로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면
계속 멀티크로스가 멀티크로스 이렇게 남는 그런 굉장히 세심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이 직관적인 네이밍이 여전히 케이스백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백을 보시면 333이라고 네, 숫자만 바꿔서 동일한 폰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3 다음에 이 바젤로 코스탄틴 스포츠워치 계보를 잇는 시계는 1980년대 말에 등장한 피디아스입니다. 이 모델이 등장하면서 222, 333으로 이어지던 그런 디자인 코드가 약간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이 피디아스 제품이 222, 333과 이 추후에 등장한 오버시즈 사이를 이어준 어떤 가교 역할하는 모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스포츠워치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시기엔 또 크로노그래프나 뭐 월드타임이나 아니면은 크로노미터 로열 같은 이제 고급 기능이 수반된 그런 스포츠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것은 디자이너가 바뀌어서잖아요. 디노 모돌로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등장을 하면서 바젤로 코스탄틴 스포츠 워치를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아,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가 약간 시계에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츠 워치지만 굉장히 좀 무한 느낌이 서려있는 시계이기도 하죠. 에르고노믹한 그런 느낌도 당시에 약간 유행했던 그런 디자인 사조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우면서 뭐 사람의 척추와 같은 느낌도 좀 들면서 오버시즈의 향기도 살짝 풍겼죠. 피디아스 이후로 드디어 이제 오버시즈라는 바젤로 코스탄틴의 현행 스포츠 워치가 등장을 합니다. 1996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디자이너도 이 피디아스를 디자인했던 디노 모돌로가 맡았습니다. 어쩐지 피디아스랑 좀 비슷하더라. 오버시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거에 222에 있던 이 플랫 베젤이 발테크로스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입체적인 베젤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브레이슬릿도 스포츠워치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바뀌게 됐고, 가운데에 있는 링크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 디테일은 피디아스에서 봤던 그런 디테일이에요. 1990년대에 나온 시계지만 222나 333처럼 이렇게 일체형 브레이슬릿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2와 그 피디아스를 적절히 혼합해서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제품을 닮아 있습니다. 크라운 가드가 또 생겨서 이 시계는 나는 스포츠워치다 라는 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그 프로포션을 보면은 222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데 둘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꺼워지고 222를 계승한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왜 크라운이 왼쪽에 가 있나요? 또 왼손잡이용이라고 합니다. 아, 데스트로예요? 데스트로입니다. 데스트로 모델은 이 오버시즈 1세대 오리지널 모델 가운데 딱 3개만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정말 레어 피스인데 그러면? 오버시즈도 222처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 지름으로 현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37mm가 가장 크고 전보랑 똑같죠. 그리고 35mm 그리고 여성용 24mm 모델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뭐 222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들지만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이 상대적으로 많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하는 범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 이제 클라스프를 보시면 터프하네요. 멀티클로스를 이렇게 성동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클라스프는 이렇게 열면 이 부분을 열면 풀리는 방식인데, 여기 또 보시면 멀티클로스가 숨어 있습니다. 333의 그런 디테일이 또 여기에 계승되어 있어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합니다. 이 클라스프를 장착하는 방법이 그냥은 안 빠집니다. 옆으로 저 말테크로스를 제껴야 됩니다. 이렇게 된 말테크로스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 이쪽에 있는 브레이슬릿이 열립니다. 그래서 장착을 할 때는 덮고 잠그고 반대편을 다시 잠그는 하이엔드 브랜드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은 헤어라인 가공을 했지만 하이폴리시드 된 안쪽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화려합니다. 오버시즈에 걸맞는 그런 디테일이 바로 케이스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선이 케이스백에 각인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디노 모돌로가 이 오버시즈를 디자인할 때 여행이라는 테마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오버시즈의 케이스백에는 이 거
커다란 배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테마는 3세대 오버시즈까지도 쭉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버시즈라는 모델이 보여주는 지향점이 어떤 거다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이버 워치나 뭐 그런 용도의 시계가 아니고 배를 타고 네. 네. 전 세계를 여행을 할 때 착용하라. 뭔가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착용을 해라. 그런 느낌의 지향점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버시즈도 1세대는 이렇게 여성용이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남성용을 그냥 그대로 비율만 달리해서 축소한 그런 모델이네요. 남성용과 크게 뭐 다른 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무려 오토매틱입니다. 케이스백의 면적이 굉장히 적지만 여기에도 범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1세대 오버시즈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디테일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제 TOS 인증 받았잖아요. 활동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시계이고, 또 격렬한 움직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또 소화를 해야 되는데, 또 그에 맞춰서 바실론 콘스탄티는 COSC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 시계의 어떤 정확성을 끌어올리고 어떤 시계의 제품성을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안티 마그네틱 기능도 오버시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워치가 갖춰야 할 기능적인 부분을 네, 뭐 미리 좀 갖추고 있었다.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요소였거든요. 좀 진지한 자세로 이 스포츠 워치를 스포츠 워치 제작에 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04년에 오버시즈가 2세대로 접어듭니다. 디자인은 1세대 오버시즈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말테크로스를 연상시키는 베젤이라던가 일체형 브레이슬릿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죠. 2세대 오버시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워치의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커업했죠. 1세대 오버시즈를 디노 모돌로가 디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세대 오버시즈부터는 바지론 콘스탄티 직접 했다고 합니다. 케이스도 많이 커졌고 42mm로 그리고 이제 뭐 소재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쓰다가 티타늄 같은 새로운 소재도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뭐 기능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 특히 이 모델은 오버시즈 컬렉션 최초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와 크로노그래프를 결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워치에서도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라는 걸 이제 이 모델이 보여주고 있는데 느낌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화이트 러버 스트랩을 장착을 했지만 브레이슬릿을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브레이슬릿에서 또 말테크로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2세대 디자인의 신의 한 수라고 하면 이 말테크로스를 브레이슬릿의 링크로 바꾼 거죠.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에는 그만한 게 없는 그런 디자인이었죠. 브레이슬릿만 봐도 이 시계는 바셜론 콘스탄티누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브레이슬릿 디자인을 했었고, 두꺼워졌지만 프로포션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은 퍼페추얼 캘린더이다 보니까 측면에 이렇게 커렉터들이 보이긴 하는데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백도 보면 1세대에서 볼 수 있었던 범선이 2세대에도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착용을 하고 크루즈선을 타고 해외여행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2012년에 생산을 시작을 해서 16년까지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80개만 제작된, 소량만 제작된 시계라고 합니다.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워치스 원더스에서 222를 부활시켰잖아요. 오리지널 222에 사용했던 그 칼리버 1121을 탑재할 수도 있었는데, 네, 2400번대 무브먼트를 탑재해서 조금 이제 달라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그 특유의 얇은 프로포션을 그대로 이제 잘 재현해냈더라고요. 1977년에 출시됐던 오리지널 모델 중에서 레퍼런스 넘버 44018이라고 하는 옐로우 골드 모델을 베이스로 제작을 했습니다. 대신 방수가 50m로 좀 줄어들었죠. 무브먼트가 좀 아쉽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로토의 222를 또 특별히 각인을 해줬죠. 이 모델은 리미티드 프로덕션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분 중에 이
새로 복학된 221을 수령하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며칠만 빌려주세요. 아니 이런 식은 누가 도대체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풀 티타늄 워치죠. 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을 이제 섞어서 조합을 해서 출시를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케이스와 브레이스를 전부 다 티타늄으로 제작한 시계가 출시됐습니다. 오버시즈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 신 스켈레톤 모델도 출시를 했는데 이 모델은 이제 2020년 GPHG에서 이제 캘린더 애스트로노미 이 부문을 수상한 제품의 컬러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파란색으로 이제 다이얼을 만들었죠. 아무튼 뭐 오버시즈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셔론 콘스탄틴도 이 오버시즈를 굉장히 고급화하고 또 다양한 기능을 넣으면서 굉장히 그 컬렉션을 다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버시즈는 기능도 많아졌고 소재도 다양해졌고 디테일도 다양해졌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셔론 콘스탄틴의 스포츠워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습니다. 굵직굵직한 모델들만 이렇게 다 쫙 모아왔는데 그래도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 몇몇 모델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4,50년에 걸친 바셔론 콘스탄틴 스포츠워치의 역사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바셔론 콘스탄틴 스포츠워치 헤리티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